나 대표님 여기 없는데. 오늘은 나승필 아니고 너 만나러 온 거야. 날? 네가 날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? 정우혁, 너 나 임신한 거 알지? 아들이래. 그게 뭐? 그냥 뭐 자랑하고 싶어서 한 말이고. 아, 자랑할 건 딴 데 가서 해라. 나 바빠. 너 서희재랑 완전히 끝났니?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. 서희재 장기훈 집에 들어갔잖아. 근데 둘이 각방 쓴대.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? 센 척하기는. 서희재 장기훈이랑 둘이 오래 못 갈 것 같아. 남자가 여자를 안을 수가 없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가겠어? 왜 그렇게 봐? 참 못났다 너. 이혼한 전남편 사생활까지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. 할 말 다 했으면 가라.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줄게.